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명단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골드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뭐 이런 직급에 올라가면 명단 작성을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사업 성공하기 힘들죠.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명단에서 시작해서 명단에서 끝나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원칙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안 하면은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편해진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이 조직들을 갖추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계속 리크루팅이 일어나고 뭐 사업자를 만들든 소비자를 만들든 계속해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 소득이 저한테 다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이거는 제 개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더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파트너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더가 좀 올라갔어요. 뭐 저거 다이아몬드 됐다고 해서 명단 작성을 게을리하고 그다음 리크루팅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은 내 파트너들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겪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참 어떻게 보면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내가 어느 순간 좀 편안함에 빠져버리고 아,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될 거야. 이렇게 빠져버리는 순간, 이 조직이 다시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차피 평생 할 사업이니까, 한번 그냥 평생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내 파트너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절대. 그거를 오히려 내가 하고 이걸 보여줘서 파트너들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에 포커싱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명단의 세 가지 종류도 이제 그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명단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차 명단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사업을 처음에 접했을 때 떠오르는 명단들입니다. 가장 편한 명단, 막만한 명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딱 떠오르면 아,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명단 적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다 1차 명단입니다. 이분들 명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1차 명단에는 리더감들이나 아니면 커넥터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바로 커넥터나 리더를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명단에는 보통 만만한 사람들만 적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1차 명단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1차 명단으로 시작해서 2차, 3차, 4차가 돼서 커넥터까지 찾아가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이 명단은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사업은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하는 뭐 중요한 명단은 바로 소개법 명단입니다. 제 책에도요. 소개법 명단은 1차 명단에서 제외된, 즉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지워버린 명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아, 이 사람은 안할 거야, 이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아니면 이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하면 욕을 먹을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2차 명단, 즉 소개법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냥 쑥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도 카톡 피시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그런 분들 하나하나 다 적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소개법 명단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셨던 명단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명단 작성법의 두 번째 포인트인 소개법 명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분들 중에서 분명히 리더감과 그다음에 커넥터감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지법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1차 명단이든 소개법 명단이든 제가 전달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업을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아, 나는 사업하기 싫어. 나는 다단계라서 싫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사람들을 명단에서 쭉 지워버리고 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2년 가까이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야, 신기하게 그분들이 후에 사업을 같이 하시는 케이스가 꽤나 늘어나더라고요. 즉, 제가 사업을 전달했을 때, 그 당시에는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아니면 부업을 할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그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내가 부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다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전달했었는데 그 브랜드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그 김유신이가 얘기했었던 그 브랜드인데 아 이게 이건가? 그럼 한번 정도 고려해봐야 되겠다. 즉 사업 타이밍이 되셨을 때 그분들께서 사업을 같이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꾸준하게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사업을 전달했는데 나 사업 안 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그때부터 전달을 안 하거나 내 현황들을 갖다가 공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은 딱 그거예요. 아유 김유신이가 다단계에 빠져서 날 이용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까지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꾸준히 인간적인 접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지법 명단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기존에 거절하셨던 분들을 유지법이라고 유지법 명단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다시 옮겨 적으시고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그냥 인사 정도만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사업은 잘 되니? 이런 부분들. 예. 그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 져주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1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오시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리더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제발 지워버리지 마시고 옆에다가 다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중에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오늘도 명단 작성에 제발 게을리하지 마시자고요.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